쌍디는 징베와 야마토를 보며 매우 분노하긴 하였으나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인물은 해군본부의 대장 로쿠구였기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며 흥분하여 로쿠구에게 달려들면 자신도 초살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쌍디는 자신이 철저한 언더독의 입장이라는 것을 자각한 이후 최대한 냉정하고 신중한 운영을 통하여 로쿠구를 잡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꺼내들며 이 담배가 자신의 최후의 담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로쿠구는 쌍디가 담배를 피는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쌍디에게 접근하였고 쌍디는 담배를 딱 한 모금만 들이마신 이후 담배를 땅에 뱉어버리며 채를 사용하여 높게 뛰어오르며 로쿠구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쌍디는 허벅지살을 사용하여 로쿠구의 어깨를 공격하였고 로쿠구는 이를 버텨낸 이후 쌍디의 복부에 날카로운 식물을 관통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쌍디의 혈통인자 때문에 쌍디는 곧바로 상처를 회복하였고 야생 고기 슛을 사용하여 자신의 복부를 관통한 날카로운 식물을 불태워버립니다. 로쿠구는 쌍디의 경이로운 회복력을 보며 조금은 당황하며 무슨 능력을 사용하는 건진 모르겠다만 니놈도 무적은 아닐 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쌍디는 능력을 사용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니놈이라고 멍청아 라고 말한 뒤 퀸을 끝장내버린 자신의 최고의 기술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로쿠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쿠구는 쌍디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으나 일전에 야마토와의 대결 도중 야마토에게 허용한 회의감 4명8기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잠시 행동제약에 걸리게 되었고 로쿠구는 결국 쌍디의 쇠고기 버스트를 정통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로쿠구 역시 맷집이 뛰어난 인물이며 새싹을 통하여 몸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곧바로 새싹과 함께 부활합니다. 하지만 로쿠구 역시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쌍디와 로쿠구의 난타전이 이어졌고 회복력에서만큼은 쌍디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이며 쌍디 쪽으로 승부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정한 로쿠구는 자신의 최고 기술인 대천세계술을 사용하여 쌍디를 공격하였고 쌍디는 디아블 잠브를 활용하여 자신의 발에 불을 붙인 이후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로쿠구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동시에 리타이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징베와 야마토의 도움이 있긴 하였으나 쌍디는 해군대장 로쿠구의 진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하며 밀치모자일당 3인자다운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로는 후지토라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로는 자신의 엠마 3대 기철 화도일문자를 꺼내든 이후 3도류를 준비하였고 후지토라는 조로가 검사인 것을 파악한 이후 자신도 중력도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9090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를 지지겨버렸고 조로는 인상을 찡그리며 성가신 능력이구만 중력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니 라고 말한 뒤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9090 열매의 능력을 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무장색 폐기가 상황급은 아니었기에 후지토라의 능력을 완벽하게 억제하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조로와 후지토라의 검이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는 매우 수준 높은 검술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비스타는 롤로노와 마린포드에서도 범상치 않았는데 검의 숙련도가 더 올라갔다. 이 정도라면 해군대장을 잡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조로의 검술을 높게 평가해줍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이 대결에 승산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반드시 후지토라를 잡아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삼도류 사자의 노래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공격하였고 후지토라는 중력도를 이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후지토라의 역습이 이어졌고 후지토라는 맹호를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합니다. 참고로 맹호는 후지토라의 간판 기술이며 과거 조로와 사부를 제압했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과거 드레스로자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해졌기에 엠마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맹호를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강한 충격을 받은 엠마는 곧바로 폭주하기 시작하였고 엠마는 조로의 폐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엠마를 압도할 만큼의 폐기를 뿜어대며 엠마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배양색 폐기를 뿜어내기 시작하였고 조로의 모습은 마치 과거 와노쿠니의 신화라고 불렸던 코즈키 오뎅과 흡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스타 역시 조로를 보며 오뎅을 떠올리며 저 모습은 코즈키 오뎅? 아니 설마 신화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역대 최강의 검사 류마인가? 라고 말하며 조로를 보며 전설 속에서 전해지는 역대 최강의 검사이자 모든 검사들의 선망의 대상 류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조로는 류마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인물이며 류마와 매우 닮았기에 비스타가 조로를 보고 류마를 떠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지토라는 눈이 없기에 조로를 볼 수는 없으나 견문색 폐기를 통하여 조로의 엄청난 에너지를 감지하였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마에는 폐양색 폐기를, 3대 기철에는 무장색 폐기를, 화도 1문자에는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여왕 삼도룡 일백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베어버리려고 하였고 후지토라는 맹호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기술이 공격력이 더 강했기에 결국 후지토라의 가드를 뚫어냈고 후지토라는 어깨와 팔이 갈리는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쓰러지지 않았고 조로에게 이 기술을 사용하면 섬이 통째로 붕괴되어 대군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사용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런 안일할 마음으로는 당신을 잡을 수 없겠군요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연속 운석 떨어뜨리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비스타에게 날아왔던 운석보다 훨씬 크고 많은 운석이 조로에게 떨어졌고 조로는 이미 후지토라의 기술을 알고 있었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순식간에 삼도류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운석을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과거 미호크가 참격 한 방으로 운석을 산산조각내는 것을 떠올리며 아직 멀었나 매눈에게 닿기는 이라고 말하며 운석을 베는데 기술까지 사용한 자신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미호크가 벤 운석은 고작 하나였고 조로는 수십 개의 운석을 베었기에 차이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조로가 운석을 베며 빈틈을 노출하자 곧바로 지옥배기를 사용하여 조로가 밟고 있는 지면을 모조리 부숴버렸고 조로가 있는 곳에 중력을 집중시켜 조로를 리타이어 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엄청난 괴력을 선보이며 공중에 튀어올랐고 곧바로 자신의 검에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화염 가르기 6도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피보라의 가도를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아서려 했으나 조로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선보이며 후지토라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피를 토하며 날아갔고 조로는 후지토라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자신의 검을 모두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1대3전 대천세계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완벽하게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체력이 다한 조로는 숨을 헐떡이며 이제 검사 중에서 내위라고 부를 만한 놈은 매눈 단 한 명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나는 매눈마저 넘어설 테다.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가 순식간에 조주와 밀지모자 일당의 대다수를 초토화시키며 평화로웠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소라장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마르코의 등장으로 밀지모자 연합은 한숨 돌리게 되었고 마르코와 키자루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이미 과거 마린포드에서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으며 그 대결에서 승부를 결정짓기 못하였기에 두 캐릭터 모두 그 대결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마르코와 키자루의 대결은 정상결전의 연장선이자 2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는 키자루와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불사조로 변신하였고 키자루 역시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마르코와의 대결에 임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복리력을 사용하여 부상입은 밀지모자 일당과 조주의 체력을 회복시켜준 이후 키자루에게 다가가 봉황인을 날리며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천하모를 사용하여 마르코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마르코와 부상입은 밀지모자 일당을 동시에 공격하기 위하여 팔척 경공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불사 엉겅퀴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모두 완벽하게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키자루는 그 기술을 사용한다면 광역기도 손쉽게 막을 수 있나 보군. 확실히 너희들을 체포하기 위해선 우선은 너부터 제압해야겠군 마르코 라고 말하며 부상입은 밀짚모자 일당을 노리기보다 마르코를 쓰러뜨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키자루에게 다가와 옹글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날려버립니다. 참고로 옹글은 마르코가 자주 사용하는 기술인 소위 불다킥의 상요한인 기술로 불사조의 발로 발차기를 날리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마르코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마르코는 키자루가 자신의 공격을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자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생각대로 키자루가 마르코의 공격을 허용한 것은 키자루가 방심했거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키자루의 의도인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키자루는 과거 마르코와 한 차례 겨루어봤기에 마르코의 회복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기에 정상적인 루트로만 공격한다면 마르코의 가드를 뚫어내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들어감을 알고 있었기에 마르코의 공격을 일부러 받아주며 마르코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타이밍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키자루는 마르코의 공격을 허용하는 대신 마르코의 타이밍을 뺀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아마테리스를 사용하여 마르코의 시야를 가린 이후 천충 운검을 사용하여 마르코의 날개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마르코 역시 곧바로 재생하기나 했으나 완전히 재생하지는 못하였기에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키자루는 마르코의 날개가 완벽하게 재생되지 않은 것을 보며 확실히 니놈도 무적은 아니구만, 회복력에 한계가 있는 모양이군 마르코군. 그리고 그 정도로 한계가 오는 걸 보면 이미 나와 싸우기 전에 체력을 많이 소진했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르코는 얼마 전에 카타쿠리와 겨루며 체력을 꽤나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굳이 키자루에게 자신이 카타쿠리와 싸웠다는 것을 밝힐 필요는 없었기에 방심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키자루, 이제부턴 정탈을 허용할 일 없을 것이다 여의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키자루에게 다가가 불닭킥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마르코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마르코의 발에 레이저를 관통시켜버렸고 마르코는 이번에도 재생하는데 성공하기는 하나 완벽하게 재생하지는 못하며 회복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승리가 자신에게로 기울었다는 것을 파악한 이후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맹공격을 퍼부어 마르코를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천총 운검을 꺼내든 이후 쿠시나기를 사용하여 마르코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마르코는 이를 피해낸 이후 공중에서 몸을 회전한 뒤 키자루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빛으로 변하며 멀리 날아가 버렸고 마르코는 빠르게 키자루를 추적하여 블루버드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이를 피해낸 이후 바이굴 파헤치기를 사용하여 마르코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성공했고 마르코는 피를 토해내며 키자루의 안면에 몽글을 꼽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두 캐릭터는 약 1시간가량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난차전을 벌였고 결국 마르코의 체력이 거의 다 소진되며 마르코는 더 이상 재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며 꽤나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지금이 승부처라는 것을 느꼈고 키자루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자신의 발에 레이저를 모은 이후 레이저 폭발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공격하였고 마르코는 불사 엉겅퀴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그것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곧바로 순간이동을 사용하여 마르코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순식간에 레이저를 끌어모아 폭발을 사용하여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결국 큰 데미지를 입으며 쓰러질 뻔하였으나 마르코는 자신이 쓰러지게 된다면 면회장에 있는 밀짚모자일당, 흰수염해적단, 와노쿠니의 인물들이 모조리 괴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신력으로 키자루의 공격을 버텨내며 다시 한번 일어서며 키자루를 상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르코의 몸 상태는 한계를 넘었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고 키자루가 다시 한번 마르코를 공격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그 인물을 보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보통 해군 원수들은 일전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해군 본부에 머무르며 해군을 통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피스에서 해군 원수가 일전에 나서서 직접 전투를 한 대결에는 생고쿠가 일전에 나서서 전투한 정상결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군 원수가 나서는 일이 생기려면 적어도 상황을 상회하는 강자인 흰수염급 강자와의 대결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카이노가 직접 출격하여 루피와 에이스를 잡으러 왔기에 이는 루피와 에이스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카이노는 키자루, 로쿠교, 후지토라가 출격한 이후 자신도 직접 나서기 시작하였고 아무래도 해군 대장과 원수가 나서는 것은 심리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에 해군들은 동요하며 더욱 긴장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에이스는 자신이 반드시 아카이누를 도맡아 상대하기로 결정하였고 흰수염의 복수를 이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는 해군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아카이누를 찾아 나섰고 공중으로 높게 튀어오른 뒤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마침내 아카이누를 발견하였고 에이스는 곧바로 아카이누를 잡기 위하여 아카이누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불주먹을 날렸고 아카이누는 엄청난 반응 속도를 보이며 에이스의 불주먹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카이누 오랜만이다. 마린포드에서의 전쟁 이후 2년 만인가. 니놈을 반드시 쳐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이번엔 반드시 니놈의 숨통을 끊어주겠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해적왕 로저의 아들 불주먹 마린포드에선 용케도 도망쳤더구나. 나야말로 이번엔 확실히 죽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와 에이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대결에는 사리가 가득 차 있었기에 가장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스는 아카이노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과거 아카이노가 흰수염을 공격하는 것을 떠올리며 매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수련에서 대결에서 불타오르며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되면 재기량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수련받았고 에이스는 이내 냉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에이스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카이노라는 인물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카이노에게 반드시 패배한다고 생각하였고 에이스는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며 아카이노와의 대결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에이스에게 쓰레기 집단의 대장을 섬기는 놈 답구나, 아버지라 부르는 자를 죽여버린 장본인이 네 눈앞에 서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꼴이라니, 해군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아버지인 골드로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절대로 도망치는 일이 없었지, 그러니 로저야 말로 해적왕이라는 타이틀과 잘 어울리지, 흰수염은 쓰레기에 불과하고 말이야 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도발하였으나 에이스는 니놈은 입으로 싸우나, 그러니 해군이 총출동해서 내 흰수염 해적단과 루피를 막지 못했던 것이지 라고 말하며 역으로 아카이노를 도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황색 피기를 휘감한 이후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노를 공격했고 아카이노는 명구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빅맘과의 대결이 얼마 지나지 않은 터라 빠르게 승부를 보지 않는다면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 아카이노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빠르게 승부를 보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루피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에이스의 성격상 아카이노를 상대로 시간 끌기를 할 리는 없었기에 에이스가 선택한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아카이노와의 대결에 다른 이들이 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기둥을 사용하여 거대한 장막 같은 불기둥을 생성하였고 곧바로 아카이노에게 다가가 십자화를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노는 이를 가볍게 막아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카이노는 전신이 마그마인 마그마인간이었으며 마그마그 열매는 이글이글 열매의 상위호환인 열매이기에 에이스가 불을 활용하여 아카이노를 상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는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기보단 폐기를 중점으로 전투하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주먹에 무량색 피기를 두른 이후 아카이노의 복부를 향하여 주먹을 날렸고 아카이노 역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견신옥년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이를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공격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공중에 튀어오른 뒤 자신의 아버지 로저의 카무사리처럼 폐황색 피기를 휘감는 경지를 넘어 폐황색 피기를 방출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아카이노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쓰러진 아카이노에게 추가 공격을 하기 위하여 아카이노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대형계를 사용하여 아카이노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노는 에이스가 다가오자마자 빠르게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은 이후 대분할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대형계와 함께 태워버렸고 에이스는 충격을 호소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전신을 마그마로 뒤덮은 뒤 에이스에게 다가오며 불주먹 과거보단 확실히 강해진 것 같구나, 하지만 강해진 건 니놈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카이노는 정상결전 이후 아오키지를 쓰러뜨리며 더욱 강해졌고 해군 원수로 진급한 이후에도 수련을 멈추지 않으며 더욱 성장했기에 원수가 된 아카이노는 카이도우 샹크스 등 신세계의 정점에 오른 이들과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이노는 에이스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어깨 쪽에 부상을 입긴 하였으나 전투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에이스 역시 아카이노의 공격을 막고 주저하긴 하였으나 곧바로 불꽃과 함께 재생하였기에 전투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 캐릭터는 곧바로 전투를 이어나갔고 에이스는 아카이노를 향하여 다시 다가간 이후 아카이노에게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인 염제를 사용하여 아카이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본능적으로 염제는 이제껏 에이스가 구사한 기술보다 더 강력한 기술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에이스의 공격을 맞받아치기보다는 우선은 에이스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역습을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노는 자신의 몸 전체를 유동화한 이후 에이스의 염제를 피해내는 데 성공했고 아카이노는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과거 마린포드에서 흰수염과 아카이노가 대결하는 장면을 보았으며 그때 아카이노가 흰수염의 공격을 맞받아치지 않고 피해내며 역습을 하는 운영을 구사하는 것을 보았기에 아카이노가 자신의 염제를 피해낼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염제를 그토록 간단하게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이놈이 내 공격을 피할 것은 이미 예상했다. 그래서 피하기 좋게 공격해주었지. 나에게 가까이 온 뒤를 노리기 위해서. 라고 말한 뒤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아카이노에게 폐황색 피기를 휘감은 불주먹을 날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에이스의 공격을 피해내긴 하였으나 워낙 찰나의 순간에 공격이 날아온 터라 에이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해내지 못했고 왼쪽 팔과 어깨 부분에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에이스에게 공격을 받은 아카이노는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이후 에이스의 복부에 명구를 날렸고 에이스는 재빠르게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방어했기에 다행히도 복부가 뚫려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꽤나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아카이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수히 많은 공격을 집어넣었고 에이스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정신을 다잡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였으나 빅맘 아카이노와의 연속적인 대결로 인하여 몸 상태가 매우 위태로웠으며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왔기에 에이스는 다시 한번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흰 수염을 떠올리며 자신은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몸의 한계를 넘어서가며까지 아카이노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다시 한번 불주먹을 내질렀고 아카이노는 명구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불채로 태워버린 이후 난 불을 태우는 마그마다 니놈의 능력으로는 날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웃으며 능력보다는 패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가 라고 말한 뒤 폐왕색 패기를 불과 함께 방출시키며 아카이노를 노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견신 홍련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막아섰고 에이스의 폐왕색 패기와 아카이노의 견신 홍련은 꽤 오랫동안 충돌합니다. 하지만 결국 에이스가 체력적인 한계를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스의 폐왕색 패기가 약해졌고 결국 에이스는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에이스에게 다가오며 끝이다 불주먹 이라고 말한 뒤 에이스에게 명구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아카이노가 에이스를 마무리 지으려던 순간 엄청난 폐왕색 패기와 참격이 아카이노에게 날아왔고 아카이노는 몸을 뒤로 젖히며 이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샹크스가 나타났고 샹크스는 아카이노에게 자라나는 새싹을 밟았었으나 이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고작 루키 두 명을 잡기 위해서 해군이 총출동하더니 신시대가 그렇게 두렵나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분노하며 빨간머리 마린포드에 이어서 이번에도 방해를 하는구나 니놈도 결국 해적 니놈도 여기서 불주먹 밀짚모자와 함께 지워주겠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호 가능할 것 같나 제 아무리 해군 원수라 할지라도 사왕을 3명이나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그리폰을 뽑아들었고 아카이노 역시 물러설 마음은 없었기에 곧바로 샹크스와 아카이노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숨을 헐떡이며 빨간머리 매번 도움만 받구만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불주먹 설마 했지만 루피와 함께 빅맘 카이도우를 잡아낼 줄이야 과연 선장님의 아들답구만 이라고 말하며 로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불주먹 미안하지만 싸움이 시작되면 끼어들지 말아주게 나도 남자일지라 1대1 대결을 구사한단 말일세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웃으며 그래 그렇다면 절대로 지지 마라 라고 말하며 샹크스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샹크스의 등장과 동시에 와노쿠니 쿠리 해역에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박이 등장하였고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은 곧바로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을 돕기 위하여 흩어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였고 연회장에서 마르코와 키자루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곧바로 연회장으로 향했고 마르코가 잘 버티긴 하였으나 키자루에게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키자루의 머리에 총을 겨눈 이후 아무것도 하지 마라 키자루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매우 놀라며 우선은 마르코를 향한 공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오우 벤베크맨 이놈이 여기 나타났다는 건 빨간머리 해적단이 왔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이놈들이 신시대를 부수는 걸 지켜만 볼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아무래도 여기서 밀짚모자와 불주먹을 잡지 않는다면 세계는 대혼돈에 빠질 것 같은데 역시 잡아둬야 되나 라고 말한 뒤 마르코를 발로 차서 날려버린 뒤 벤베크맨에게 다가와 벤베크맨을 차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벤베크맨은 몸을 뒤로 젖히며 키자루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자신의 총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키자루를 향하여 마치 몽둥이처럼 휘두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팔꿈치로 벤베크맨의 공격을 막은 뒤 니놈과 싸우기는 싫었는데 말이지 역시 그냥 넘어갈 순 없나?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와노쿠니에서 떠나가라 그것이 전쟁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샹크스와 벤베크맨의 등장 이후 와노쿠니 곳곳에서 빨간머리 해적단이 등장하였고 조로와 후지토라가 있는 곳에는 혼고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후지토라를 쓰러뜨린 조로를 보며
이야 대단한데 해군 대장을 잡아낼 줄이야. 여기는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겠구만. 이라고 말했고 홍고우는 체력이 다한 조로를 잡기 위해 나타난 해군을 보며 굳이 죽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만약 우리들을 노리면 모조리 죽여주겠어. 라고 말했고 홍고우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는 해군들은 놀라며 우선은 쓰러진 후지토라를 수습하여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쌍디와 로크규가 있는 곳에는 럭키루가 나타났고 럭키루 역시 홍고우와 마찬가지로 쌍디를 해군들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봉크펀치, 야소, 몬스터 등 타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 역시 곳곳에서 해군을 소탕하며 해군들의 진격을 막아섭니다. 키자루의 진격을 막아서기 위하여 벤베크맨이 나타났고 키자루와 벤베크맨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아마테리스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의 시야를 멀게 만들었고 벤베크맨은 엄청난 양의 빛을 보며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빈틈이 생긴 벤베크맨에게 발차기를 시도하였으나 벤베크맨은 눈을 감은 채로 견문색 폐기를 활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자신의 총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키자루를 향하여 총을 발사했고 키자루는 이를 빠르게 피해내긴 하였으나 복부 쪽에 총알이 스치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놀라며 총에 맞아본 건 이번이 처음인걸. 폐기를 사용하면 총을 빠르게 만들 수도 있나 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우쭐대지 마라 키자루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양손에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손을 검게 만든 이후 키자루의 앞면에 펀치를 날립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유동화시킨 이후 벤베크맨의 공격을 피해냈고 레이저를 날려 벤베크맨의 다리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공중에 튀어오른 이후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여 쓰러진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 잔당을 공격하였고 벤베크맨은 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섰고 결국 빈틈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팔지경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에게 다가갔고 바위굴 파헤치기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의 복부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여전히 건재하긴 하였으나 이대로 전투가 흘러간다면 키자루의 승리 확률이 더 높았기에 키자루에 의하여 연회장은 괴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키자루 역시 조즈, 마르코, 벤베크맨과의 연속적인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크게 소진되었고 키자루 역시 숨을 헐떡입니다. 키자루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벤베크맨과 마르코가 부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고 이들은 키자루를 저지하기 위하여 힘을 뭉치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벤베크맨에게 이봐 베크, 이번만큼은 힘을 합치는 게 좋아 보인다 요이 라고 말하며 동맹 제안을 하였고 벤베크맨은 너라면 언제나 환영이라고 우리 선장이 말한 건 생각해봤나? 빨간머리 해적단에 합류하는 건 말이다 라고 말하며 농담을 건넸고 벤베크맨과 마르코의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키자루는 무섭구만 벤베크맨과 마르코라니 이번에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했고 마르코와 벤베크맨은 동시에 달려들며 거짓말 마라 키자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둘의 공격을 동시에 막아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빛의 속도로 공중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였으나 마르코가 불사 엉겅퀴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섰고 벤베크맨은 자신의 총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키자루에게 다가가 키자루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키자루는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순식간에 빛으로 변하며 다시 전장에 복귀했고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이거 쉽지 않은 대결이 되겠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천충 은검을 꺼내든 뒤 비교적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있어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마르코를 노렸고 키자루는 마르코에게 순식간에 접근하여 마르코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키자루는 자신의 최고 속력을 냈기에 마치 비처럼 빠르게 이동하였고 벤베크맨과 마르코조차 키자루의 접근을 제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개가 잘린 마르코는 빠르게 회복하려 했으나 키자루는 그렇게는 안 되지 라고 말한 뒤 마르코에게 발차기를 사용하여 마르코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틈에 벤베크맨은 무장색 폐기를 실은 총알을 키자루에게 발포했고 키자루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틀어 벤베크맨의 총이 자신의 머리에 박히는 것만은 피해냈고 키자루의 귀에 총알이 스쳐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또다시 부활하며 그야말로 불사조 같은 질긴 생명력을 보였고 키자루는 작중에서 처음으로 화를 내는 장면을 연출하며 이건 반칙이 아닌가 싶네 죽여도 죽여도 부활하는 새라니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웃으며
이놈의 속도도 반칙이라고 아버지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놈은 처음 봤구만. 해적왕도 아버지도 당신처럼 움직이지 못했다고요이 라고 말하며 키자루가 스피드만큼은 로저와 흰수염을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키자루와 마르코 벤베크맨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오랜 공방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아카이누는 갑자기 나타난 샹크스를 보며 빨간머리 지난번부터 방해를 해대더니 해적들끼리 동질감이라도 느낀다는 거냐, 아니면 로저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이라도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웃으며 아카이누 이제 막 신시대를 열고 있는 실록들에게 해군원수 대장이 모조리 출동하여 그들을 곧장 죽이려 하는 건 우스운 꼴이 아닌가, 아니면 신시대가 그렇게 두려운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해적들이 신시대니 뭐니 해적들은 그저 악이다. 악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 해군이지. 빨간머리 니놈도 불주먹 밀짚모자와 함께 이곳에서 내 손으로 직접 죽여주겠다 라고 말한 뒤 아카이누는 샹크스에게 명구를 날립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곧바로 폐양색 피기를 분출시키며 과거 로저가 사용했던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였고 샹크스를 향해 날아오는 아카이누의 주먹은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폐양색 피기를 마치 번개처럼 사용하여 아카이누에게 폐양색 피기를 방출시켰고 아카이누는 군조 화산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마그마를 생성하여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다가와 자신의 검에 무량색 폐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복부에 칼을 찔러 넣으려 하였으나 아카이누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미리 샹크스의 공격을 예측한 뒤 자신의 복부를 유동화시키며 샹크스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동작이 커진 샹크스를 향하여 용암 팽창을 사용한 뒤 샹크스를 마그마로 뒤덮어버렸고 샹크스는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재빠르게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긴 했으나 약간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아카이누가 견문색 피기를 매우 잘 활용하는 것을 파악하며 아카이누의 견문색 피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견문사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견문색 피기를 차단하는 인물을 처음 만나본 아카이누는 당황하며 빨간머리 무슨 짓을 한 거냐, 숨겨진 능력이라도 감추고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난 능력자가 아니다. 세상은 능력 따위로 지배할 수 없다네 아카이누. 폐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할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아카이누의 견문색 폐기를 차단한 이후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기 위하여 엄청난 폐양색 폐기를 뿜어냈고 샹크스의 폐양색 폐기는 와노쿤이 전역에 퍼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해군들과 해적들 대부분이 쓰러졌고 와노쿤이의 모든 인물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폐양색 폐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면한 아카이누는 얼굴이 찌릿찌릿해지는 것을 느꼈고 폐왕색 폐기가 이토록 강할 줄이야.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샹크스가 밟고 있는 지면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아카이누도 같이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화산탄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세 발의 화산탄 중 두 발은 피해냈으나 한 발은 피해내지 못하였고 결국 얼굴 쪽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기세를 몰아 폭렬 화산을 사용하여 샹크스에게 무수히 많은 타격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무장색 폐기가 매우 뛰어났기에 아카이누의 공격으로부터 큰 데미지를 입진 않았고 샹크스는 곧바로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검으로 아카이누에게 강력한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샹크스는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다가가 류호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내장을 타격하였고 아카이누는 피를 토하며 땅에 떨어집니다. 샹크스의 공격에 의하여 땅에 떨어진 아카이누는 곧바로 정신을 차린 뒤 샹크스에게 다가가 견신 홍련을 사용했고 샹크스는 폐양색 피기를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활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예상보다 아카이누의 공격이 강력했고 샹크스는 결국 경신 홍련을 완벽하게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이후 자신에게 다가온 아카이누를 그리폰으로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베어버린 아카이누는 아카이누가 만들어낸 분신이었고 이윽고 샹크스의 뒤에서 진짜 아카이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명구를 사용하여 샹크스를 노렸고 샹크스는 아카이누에게 치명타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에이스는 놀라서 빨간머리 라고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명구 한 방 정도야 버텨낼 수 있으며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방어를 하였기에 에이스의 생각처럼 큰 부상을 입진 않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땅에 착지한 이후 역시 해군의 정점에 선 사나이라는 건가,
내가 상대해본 적들 중 가장 강한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무력을 고평가해줍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내색하진 않았으나 흰 수염을 떠올리며 샹크스를 흰 수염에 필적하는 강자라고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샹크스는 계속하여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 이후 꽤나 오랫동안 기절해 있었고 루피가 부활한 사이에 해군이 와노쿠니를 습격하며 순식간에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빨간머리 해적단의 등장으로 전세가 역전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비로소 위기에서 차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깨어나며 사실상 전세가 기울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위기를 맞은 쪽은 해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깨어난 이후 상황 파악을 하진 못했기에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어이 쌍디 나 일어났어 밥 좀 주라 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바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으며 밀짚모자 일당의 대부분이 쓰러져 있었고 키자루와 벤베크맨 마르코가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루피는 당황하며 키자루? 설마 저놈이?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상황 파악을 마칩니다. 그리고 쓰러진 동료를 보고 분노한 루피는 곧바로 키자루를 향하여 고무고무 총을 날렸고 루피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맞은 키자루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며 기어5를 사용하려 했으나 카이도우와의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던 루피는 단번에 기어5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루피에게 무리하지 마라 밀짚모자 어차피 지금 상황은 우리가 유리하다 요이 동료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 역시 이놈은 우리에게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 전쟁은 곧 끝날 거다 혁명군이 말이 좋아로 향하고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결국 깨어난 건가 밀짚모자 이런 상황을 원했던 건 아닌데 그리고 혁명군이 말이 좋아로 향하고 있다고?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키자루의 전보벌레가 울립니다. 키자루는 혁명군이 마리조아를 기습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전보벌레가 울리자마자 전보벌레를 집어들었고 키자루에게 통화를 건 인물은 세계정부의 전군총수 콩이었습니다. 그리고 콩은 다급한 목소리로 와노쿠니의 빨간머리 해적단까지 나타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제 아무리 해군이라 할지라도 세계의 사왕 해적단을 상대하는 건 무리다. 그리고 지금 마리조아의 혁명군이 오고 있다더군. 지금 당장 밀짚모자 불주먹 체포를 포기하고 마리조아로 복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콩씨의 명령을 듣는 건 오랜만이네. 하지만 적들이 쉽게 놓아줄 것 같진 않은데요. 라고 말했고 콩은 빨간머리 해적단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할 인물들은 아니다. 그리고 빨간머리는 지금 해군을 공격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 줄 잘 알기에 별다른 저항 없이 우리를 놓아줄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키자루를 노려보며 내 동료를 해한 저 자식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소리치며 곧바로 기어5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자 벤베크맨은 우선은 그만둬라 루피. 동료가 당한 건 괴롭겠지만 지금 여기서 해군을 토벌하면 그가 나설지도 모른다. 지금의 우리로선 그를 감당할 수 없어. 동료들이 다치는 수준을 넘어 모두 죽을 거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벤베크맨이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 아님을 알았기에 분하지만 공격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벤베크맨 그 사람을 알고 있을 줄이야. 역시 빨간머리 해적단인가. 헌데 그 사람을 언급하는 것조차 중재인 걸 모르나 너희들도 선을 넘으면 세상에서 지워지는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추하게 굴지 말고 꺼져라 키자루 어차피 니들은 모두 천룡인의 노예가 아닌가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우선은 명령을 듣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후퇴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동료가 다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한숨을 쉬며 우선은 샹크스와 얘기를 해봐라 루피 나도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는 전장에서 후퇴한 이후 샹크스와 아카이누의 대결에 난입하였고 아카이누는 보르살리노 밀짚모자 토벌은 끝이 났나?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키자루는 상부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네 콩씨가 직접 나섰다네 사카즈키 혁명군이 마리조아를 기습했기에 복귀하라더군 이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조금만 기다려라 보르살리노 빨간머리 불주먹 밀짚모자의 체포가 눈앞이니 라고 말하며 상부의 명령을 무시한 채 샹크스와의 대결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항명을 하는 건가 이거 해군이 해적보다
개판이구만. 하지만 오늘은 이쯤 해둬라 아카이누. 나도 승부를 못 내는 건 아쉽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된다면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걸세. 그리고 어쩌면 그가 직접 일선에 나설 수도 있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조차 샹크스가 이모의 이름을 들먹이자 별 수 없이 상부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와노쿠니에서 모든 해군들이 떠나갔고 해군들은 모조리 마리조아로 향합니다. 샹크스는 아카이누가 물러서자 곧바로 루피가 있는 연회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루피가 샹크스를 보고 웃으며 달려와야 했겠지만 루피의 동료들이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루피는 샹크스를 노려보며 샹크스, 해군들을 감싼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이놈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노려보기냐? 동료들이 다쳐서 분노한 건 100번 이해한다. 분하고 열받겠지. 하지만 루피, 네가 만약 키자루를 죽여버리고 해군을 완전 소탕해버렸다면 우린 모두 죽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샹크스 죽음 따윌 두려워하는 거야. 내 눈앞에서 동료들이 다쳤는데 라고 말하며 곧바로 기어5를 사용하여 샹크스에게 주먹을 내지릅니다. 그러자 샹크스 역시 루피의 공격을 맞아줄 순 없었기에 폐황색 폐기를 휘감은 칼을 꺼내들며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난입하여 지금 우리끼리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루피 임마 화 좀 시켜라, 빨간 머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라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분노한 얼굴로 해군이 괴멸되면 누가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철룡인 걔들 다 병신이잖아, 샹크스 나를 납득시켜줘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세상의 진실을 다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너희들은 운명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샹크스는 루피, 에이스를 포함한 밀짚모자일당 흰수염 해적단 전원의 앞에서 세계정부는 약 900년간 세상에서 군림해왔다. 그리고 현재도 해군을 필두로 세상에서 군림 중이지. 혹자는 해군이 세계정부의 최고 전력이자 유일한 전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낭설에 불과해. 세계정부는 평등을 지향하는 집단이나 세계정부에도 정점은 존재한다. 그 존재는 아직 자세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능력은 바다의 모든 이들을 능가하지. 그리고 그를 잡아낼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조이보이 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이보이, 그건 즈니샤가 내게 말했던 소린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루피, 이놈의 능력이 평범하지 않다는 건 잘 알겠지. 넌 고무인간이 아니야. 태양신 니카를 각성하는데 성공한 인간이지. 그리고 너 이전에도 이 열매를 각성한 유일한 인간이 있었고 그 인물은 조이보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다. 그리고 900년 만에 새로운 조이보이인 네가 환생한 거다. 그리고 그 인물을 잡기 위해선 운명의 선택을 받은 조이보이가 원피스와 고대병기를 모두 모으고 사왕을 아득히 초월하는 세력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루피, 너는 원피스는커녕 고대병기와 사왕을 초월하는 세력도 모으지 못했지. 지금엔 이놈이 세계정부에게 덤볐다가는 패배할 것이 뻔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래도 패배가 두려워서 부상당한 동료를 외면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이스는 그래, 네 말도 맞다 루피, 하지만 동료를 사지로 몰아넣는 건 역시 해선 안 될 짓이지 라고 말했고, 루피는 납득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 해적왕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물었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샹크스는 루피에게 로저 선장님은 모든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아서 라프텔에 도달하며 원피스를 얻으며 해적왕이 되었다. 하지만 선장님은 조이보이가 아니었고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태어난 시기와 겹치지 못했다. 하지만 루피, 너는 달라. 너는 조이보이가 될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나는 조이보이라는 이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샹크스. 나는 루피일 뿐이야.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웃으며 너라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 루피, 너 로드 포네그리프는 몇 개나 모았냐 라고 말했고, 로비는 총 3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너에게 주겠다 루피, 라프텔로 가라. 로저 선장님에게 4배로 가겠다고 호언장담했건만 그 약속을 지킬 순 없게 되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당황하며 샹크스, 나에게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준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이스트 블루에서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다, 로저 선장님이 말한 사람이 너라는 것을 이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놀라며
그럼 아버지가 말했던 세계의 싸움을 걸어온 인물이 밀짚모자라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흰수염 역시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지. 흰수염은 해적왕이 되지 못한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해적왕이 되지 않은 거지. 어차피 해적왕이 되어도 의미 없단 걸 아니까. 또한 명예보단 가족을 생각하는 사나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이스는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흰수염처럼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루피에게 루피 해적왕은 네가 되라. 난 형으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세계정부와 싸울 때 내 힘을 빌려주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긴 하였으나 루피는 늘 해적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인물이기에 그래 샹크스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 받아가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에게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넘겨주었고 루피는 마침내 모든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으며 라프텔에 도달할 자격을 확보합니다. 한편 해군이 모두 와노쿠니로 출발한 사이 드래곤은 혁명군의 본대를 이끌고 마리조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명군이 마리조아에 도착하기 직전 드래곤의 전보벌레가 울렸고 드래곤에게 통신을 한 인물은 샹크스였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통신을 받아든 뒤 빨간머리 샹크스 당신과 대화하는 건 처음인데 루피를 돌봐준 거라면 잘 알고 있어 무슨 일로 연락하셨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상황이 급하니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소 지금 당장 후퇴하시오 혁명군은 세계정부를 이길 수 없소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초면에 말이 거친 것 아니오 무엇 때문에 후퇴하라는 것이오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마리조아는 해군뿐만 아니라 세계정부가 자랑하는 방패들이 많소 신의 기사단 고대병기 우라노스 오로송 그리고 그 사람도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그 사람? 설마 세계정부의 왕이 실존한다는 거요?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그렇소 그리고 당신도 잘 알 것 아니오 세계정부를 타파할 인물은 그 누구도 아닌 조이보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이보이는 이미 환생했소 당신의 아들 몽키 디 루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한숨을 쉬며 역시 루피가 헌데 루피는 라프텔로 갈 수가 없지 않소 당신이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쥐고 있는 바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방금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루피에게 줬소 루피는 머지않아 원피스를 찾을 것이며 고대명기 플루톤과 포세이돈도 찾을 것이오 그리고 당신과 불주먹이 힘을 합쳐준다면 루피는 과거의 로제 적단을 상회하는 세력이 되오 그 말은 즉슨 세계정부를 타파할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오 헌데 당신이 지금 세계정부를 침공하여 죽어버린다면 세계정부를 타파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두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곰곰이 고민한 끝에 샹크스의 진의를 파악하였고 고맙소 이빗은 꼭 갖겠소 라고 말한 뒤 마리조아 침공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드래곤의 행동이 의미 없어 보이긴 하나 만약 드래곤이 아니었다면 해군 특히 아카이누과 와노쿠니에서 후퇴할 명분이 없었기에 어쩌면 세계의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혁명군이 마리조아를 침공한 것은 결과적으로 루피를 도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샹크스에게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받게 되며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으게 되며 라프텔로 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라프텔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세계정부와의 대결을 눈앞에 두고 자신은 아직 더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흰수염의 고향인 스핑크스 마을에 가서 흰수염의 제사를 지낸 이후 더 수련을 하며 해적왕 루피를 기다리려 합니다. 하지만 스핑크스 마을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어 있었고 에이스는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카이누를 포함한 해군은 콩의 명령을 들은 이후 곧바로 세계정부로 복귀하였고 콩은 아카이누 로쿠규 후지토라 키자루를 모두 마리조아의 회의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포함한 해군의 주요 전력들은 곧바로 마리조아의 회의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는 콩과 오로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혁명군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코빼기도 보이질 않구만. 그리고 우리 해군이 없더라도 SSG와 신의 기사단 사이퍼폴이 있지 않소 라고 말했고 세턴성은 SSG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베가펑크는 배신했다. 그리고 아직 신의 기사단은 전력을 드러내선 안 된다. 또한 사이퍼폴만으로는 혁명군을 막을 수 없지. 그리고 혁명군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중에 마리조아로의 진격을 포기하고 회군했더군. 만약 혁명군이 마리조아에 도달했다면 신의 기사단의 전력이 노출될 뻔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일세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의문투성이었지만 상부의 결정에 반대할 수는 없었으며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 의문을 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디는 결국 또다시 해적왕이 탄생하고 말았군 골디로저 이후 약 30년 만인가 라고 말했고 대머리 오로성은
그때와는 위험도 자체가 다르다. 로저가 반쪽짜리 해적왕이라면 밀짚모자 그 녀석은 진짜 해적왕이라고 볼 수 있지. 그놈이 머지않아 원피스와 고대병기를 모두 차지하는 날엔 세계정부에서도 놈의 진격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 호로성은 아카이노, 로쿠교, 후지토라, 키자루, 너희들은 몸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둬라. 머지않아 밀짚모자가 세상의 운명을 건 대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의 유언을 떠올리며 흰수염이 말한 세계정부의 전쟁을 걸어온 인물이 루피임을 확신하며 루피를 정상결전에서 제거하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콩, 아카이누, 후지토라, 로쿠교, 키자루는 물러났고 오로성은 이물을 만나기 위해 권력의 왕 허유의 옥자로 향합니다. 오로성들은 권력의 방에 들어왔고 허의 옥자에 앉아있는 이문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으며 이문님 미리 와 계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문은 루피의 수배설을 바라보며 800년 만에 나타났구나 조이보이 라고 말했고, 오로성들에게 루피와 에이스를 제거하려는 계획은 실패했냐고 물었고, 오로성은 혁명군과 빨간머리 해적단의 방해로 인하여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루피가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문은 분노하며 단순히 원피스를 발견한다고 해서 나에게 큰 위협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800년 만에 등장한 조이보이가 원피스를 찾는 것은 어쩌면 800년 전보다 더 위협되는 일이지. 800년 전에는 내가 이겼을지 몰라도 이번에도 내가 이긴다고 보장할 순 없단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최후의 전쟁을 각오하며 루피를 조이보이 이후 자신에게 등장한 최초의 도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로성에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했고, 800년간 미지의 전력으로서 전력을 감추어 신의 기사단을 호출하였고, 신의 기사단 역시 전쟁에 참전한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허의 옥자에서 떠나가자 이문은 곧바로 조이보이의 밀짚모자를 보관한 곳으로 내려가 조이보이의 밀짚모자와 루피의 수배설을 동시에 바라보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